이 안세스 사격 댄스, 앞으로 이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 2에서 DVD를 제가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DVD를 사시면 제가 여기 나온 순서하고 같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르바 연결 동작이라 해가지고 1번 비스톱 뽑기부터 15번 여자 옥세범 말기라는 걸로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미스터 뽑기, 물론 제 미스터 뽑기는 인터넷에 가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DVD를 만들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전화 상담을 받아오면 너무 동작이 빠르라고 해서 이번에는 카운터도 붙여보고 카운터도 안 붙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스터 뽑기는 학원에서 한 석 달만 배우신 분들, 동네 학원에서 한 석 달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스터 뽑기는 여기서 자 카운트 붙여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제 동영상 보고 카운트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은 카운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미스터 뽑기입니다. 아, 카운트가 이제 정부에서 전화 상담받은 카운트가 왜 하나 둘이냐 셋 넷이냐 뭐 막 그런 걸로 많이 초보자분들 주로 질문합니다. 아, 그 얘기는 초보자는 하나 둘 셋 넷 상관없습니다. 뭐 다섯 여섯 신고는데 그래도 초보자로 해서 하나 둘 설명드리면 우리가 스탠드 할 때 하나 둘이 되죠. 그래서 셋 넷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이때 남자가 이렇게 서서 아까랑 돌렸는데 만약에 마주보고 쓰면 이때는 이렇게 여자랑 원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턴. 원턴을 주다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원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 그리고 다시 반대로 또 이렇게 원턴을 줍니다. 자, 이렇게 원턴을 주다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하고 나하고 90도가 됐을 때 여자는 정면 보고 남성분은 앞면 봤을 때 돌리면 이렇게 미스터 뽑기는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강습을 하는데 전국에서 우선 학생분들이 연락을 보면 이거는 예비고라고 하나 둘을 카운트를 안 주고 스타트를 예비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로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도 되고 고속버스 타고도 되고 자전거 타고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많죠. 다른 방법 기차 타도 되고 그거 맡는 거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로 주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성분이 어찌도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무도적인 우리 여성분들이 매일 같이 오면은 괜찮은데, 애들 키우고 살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 무도적이 옵니다.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 돌리면 어지럽죠? 그것도 들어오자마자 보건소에 가방 맡겼는데, 바로 지르바 때 부킹이 됐어요. 지르바 음악을 나올 때. 그러면 돌리면 어지럽죠? 그래서 이때는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한번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뒤로 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 뽑기는 벌써 세 가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자, 미스터 뽑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를 터널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좀 전에는 등 뒤로 건너가는데 여기까지 돌림을 하니까 알다시피 여성분이 어지러워합니다. 왜? 미리 무대분이 만약에 1년에 한 번, 처음 왔어, 무대장에 10년 전에 봤는데, 막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지러워하니까 이때는 바로 뒤로 빼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빼줍니다. 자, 여기서 바로 풀어주면 역시 어지러워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깎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또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시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를 다 시켜줍니다. 자,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등 뒤로 건너가서 등을 내려주면 이런 기술이 비스톤 뽑기에서 나오는 기술이 됩니다. 자, 비스톤 뽑기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다음 2번 향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자, 비스톤 뽑기 시작.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셋, 넷으로 배운 걸 위해서 카운트를 셋, 넷을 했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자, 시작.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요번에 만약에 파트너하고 친한 분 같으면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펴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소 뽑기. 자, 마지막 하나. 미소 뽑기. 안세진 기술의 처음 것은 미소 뽑기로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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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여섯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들어가서 한 손으로 뛰는 겁니다. 한 손으로. 역시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돌려주고 여기서도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동영상의 포인트는 미스터 뽑기니까 그러면 하자. 아,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고 이 동영상의 편집 과정에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세히 아프리카 TV를 우리 모델분하고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때 디테일하게 네, 평생으로. 자, 그래서 이 미스터 뽑기 마지막 하나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번에는 그만 나가는 여자를 카트 줍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또 카트 주고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VD 사시면 이거를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운트도 넣어줬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기회 생기면 아프리카 TV에서 설명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DVD를 사서 보시면 충분히 카운트 넣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편 양손 뽑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VD를 사시면 제가 이 교재를 드립니다. 사실 때 기하면 세트를 사시면 좋습니다. 지르바, 브루스, 트로트, 탱고 다 있습니다. 자, 기초부터 고수까지 2번 양손보기. 자, 양손보기는 자, 스타트 주고 자, 하나 둘 줬다 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트 셋, 넷,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초보자분들이 발을 죽이니까 모른다고 해서 제가 카운트를 정확히 쉬었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시작. 셋, 넷. 여기까지가 양손 뽑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자가 좀, 남자분도 미숙하고 여자가 좀 사인이 안 맞을 텐데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 원위치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양손 보기.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에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카트 쳐서 같이 돌아서, 이렇게 쓰는 양손 뽑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솔직히, 한 학원에서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보시고, 6개월 이하는 따로 보시는 게 낫겠어요. 자, 다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분에서 한번 쉬었습니다. 시작. 따블 양손 뽑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더 끌어봅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남성,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돕니다. 자, 마무리.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양손보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양손보기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이번에는 마무리를 마지막인데 여기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여자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등 뒤에서 감아주고 다시 몸에서 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보기. 자, 이번에 또 양손보기는 한 번씩만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나 가지고 뒤에서 설명하면 DVD 천장 만들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구입을 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슬로우로 보시고 컴퓨터에 넣어서 마우스로 해가면서 보시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VD 한 장에 기술이 몇백 개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까 한 장에 3만원, 뭐 아깝다면 아깝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을 3만원 주고 투자하셔서 평생 보신다 생각하면 그리 비싼 건 아니죠. 부도장 가서 아주머니 술자 한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줄 돈으로 DVD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는 마주보고 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카트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손보기. 양손보기 기술은 여자가 첫째 피곤하지 않아요. 여자가 걷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그죠? 여자 스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여자 스텝을 보시면 여자가 도는 게 없어요. 양손보기는 자 보시죠. 이렇게 여자가 걷죠. 결국 여자는 스텝이 하나만 돼요. 자, 마무리 여기서 여자 지나가면 와서 이걸 잡고 돌려놓고 잡아서 이런 식으로 또 양손보기를 마무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방금 우리 조교님들 뒤에 내가 재밌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이 똑같아. 이 집이 맛이, 저 집 맛이다 그러면 다 맛있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뭐 개 중에는 특이한 거는 뭐 안 맛있지만 70%는 재밌다고 그러면 다른 여성분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요거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자, 양손보기에서 카운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트를 많이 붙였으니까 카운트는 다 여섯 번이요. 그래도 못 믿어 하시는 분에서 카운트부터 한 번 해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래서 여기서 손 바꿔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것도 저도 또 DVD 하나 먹어야 되니까 한 번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 둘, 셋. 양손보기로 들어갔을 때, 양손보기로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여성이 지나가면 남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아가는 여성을 툭 쳐서 툭 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죠? 선풍기 이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장애물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돌려버리면 부딪히죠. 자, 이렇게 양손보기. 역시 한 번만 하는 거, 한 번만. 왜? DVD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죠? 자, 하나 더. 양손보기. 자, 이번에는 양손을 자, 나중에 제가 아프리카 TV 하면은 그때 다 한번 또 제가 디테일 잡아줄 테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풍선 많이 쏘시면 또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자, 요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요번에는 요손을 잡습니다. 남편.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돌려서 카트시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양손보기. 양손보기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뭐 좀 이렇게 뻥을 치면 한 20개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보여드리면 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DVD 몇 장 나오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손보기. 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여자 등 뒤로 건너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자 지나가면
지나가면 손을 놔주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 1년 미만 헷갈리시죠? 손이 막 이렇게 맡기고 저쪽에 DVD 사세요. 그러면은 천천히 보시면 눈이 좀 아프시겠죠? 손이 죽이면 예, 우리 모델분이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다른 여성분하고도 이렇게 놓으시면 그 여성분들도 춤이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양손 보기. 자 양손 꼬아서 자 이렇게 양손을 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를 보내주고 다시 등기를 건너가서 여기서 지나가면 가서 이 손을 안 그랬죠? 제 분이 이 손을 나오면서 쭉 풀면 이렇게 꺾입니다. 아 보기 좋네요. 네, 그래서 돌려서 카트 쳐서 자리가 없으니까 돌려서 마무리. 자 이렇게 양손고기는 다양한 변화를 줬습니다. 하나만 양손고기의 변화를 설명드리면 자 이 양손고기는 이런 못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어가가지고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또 뭐 다양하게 기술을 꾸이는 상황에서 하나 둘 바로 연근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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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기술이 나오게 돼서 양손 보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우 저 우리 모델 분이 짜고 참 잘하고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 조교 분하고 저 막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이 아 둘이 만나가지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니까 둘이 잘 되겠지 하시는데 몇 개월 만에 진짜 지금 몇 개월 만에 아프리카 TV 작년에 하고도 네. 작년에 아프리카 TV 하고도 처음 만났는데도 6개월 만에 거의 네. 고급이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남자만 잘하는 데서 꼭 이거 보시는 분 DVD 사서, 그리고도 부족한 분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개인 지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합니다. 오셔서 우리 모델분들 나와서 같이 강습하니까 직접 모델분 보면 실물이 예뻐요. DVD를 보시는 분은 실물 보고 그냥 꼭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오셔서. 예. 어떤 분이 계셨어? 동영상 보시고 왔어? 쇼크 받으셨어? 쇼크 받으셨네. 동영상 보신 분이 너무 뻑같네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 오셔서 직접 무대도 보시고 강습하도 좋아요. 만약에 뭐 그냥 왔다 보고만 가시는 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 그럼 3편에서 마음에 지금 제가 잡아드립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거 잡아드리니까 3편에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VD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번 더가기. 자 DVD 사시면 이거 제가 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백도 많으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더가기. 자 3번 더가기는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밑손 뽑기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하나 둘. 뭐 어떤 분은 뭐 예비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했는데 왜 하나 둘이냐고요? 아까 그 예비 동 예비 보라고 했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로 쓸 수도 있고요. 시작 셋 넷 자 여기까지는 미스터 복귀인데 더하기니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치는데 더하기니까 여기서 마무리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에 딱 끝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하기 자 여기서 한 번 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자, 두 번 정도. 좋은 말도 세 번 이상 하면 여기니까 딱 두 번 정도. 여기서 셋, 넷. 자, 세 번 했네요. 자, 마무리.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 더감기는 됩니다. 자, 더감기. 역시 이거는 한 번씩만 보여드립니다. DVD 구입하시면 천천히 보시면 가능하고요. 되도록 많은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죠. 잘하시는 분들은 짜증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부족하신 분은 DVD 사서 보시고 그리고도 부족하신 분은 서울에 오셔서 저한테
전화번호는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010-970-8064 알겠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감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등기를 건너갑니다. 등기를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여자를 옆으로 칩니다. 쭉 이렇게. 자, 그래도 앞에 경영을 했으니까 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등기를 건너가서 자, 마무리 잡아서 숨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게 꼭 넓은 장소를 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지금 알다시피 거의 신문지 피면 신문지 쫙 폈을 때 그 한 장 반 공간에서 우리 모델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기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선입견에 저건 넓은 장소로만 쓸 거야 뭐 무도장에 사람 많아서 못 써. 아, 그거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톱보고 놀란다고 해보지도 않고 변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더감기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더감기니까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남성분은 여자를 안 봐도 됩니다. 여기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물러가라. 셋, 넷. 이렇게 물러요.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마무리는 붙여서, 붙여서 자리가 있으면 카트 올려서, 카트 쳐서 올려서. 이렇게. 조금 내서 요리치고, 조리치고. 그러시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는 변명이죠. 못한다는 건 변명이에요. 뭐 장소가 좁다거나 뭐 사람이 와서 못 써먹었다나 여자 머리가 탄다 뭐 여자들도 저런 기술 싫어해. 물론 싫어하는 여자들 있더라고요. 저도 놀러가보면 이런 기술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안 쓰면 됩니다. 뭐 그 여자랑 뭐 축축 살 것도 아니니까 다른 여자 쓰면 돼요. 그래서 배워보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더감기 딱